와, 시작한 지 거의 5시간 만에 첫 번째 도전이군요. 와, 모이리 커! 진짜 엄청 크잖아. 퍼포마을 포켓몬 체육관의 체육관 미션은 우르드를 건너편에 있는 건초섬이 이름하여 건초를까지 몰아넣기입니다. 뭐야, 이거 너무 귀엽잖아. 꼬린 굴러가는 것 봐. 와, 또 피해서 넣고. 오케이. 와, 신기해. 와, 이번 배틀 재밌는 것 봐. 빵. 좌우로 싹 갈라지면서 문이 닫히고. 그렇지, 예상할 수 있는 연출이었다. 그렇지, 뭐가 남아있지. 와, 이거 뭐야. 부담스러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 쟤네 옷 다 푸릇푸릇한 것 봐. 괴력몬급? 코 없는 것도 똑같네. 괴력몬이네. 괴력몬 인간 됐네. 저의 포켓몬 체육관은 첫 번째 체육관이라 계속해서 챌린저가 찾아옵니다. 체육관 미션도 비교적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만 몽개구몬이 훌륭하게 체육관 미션을 클리어하셨군요. 도모카? 그냥 쓰면은 될 것 같은데? 가이록, 가이번, 가이어택, 가이록, 가이번. 바로 가자. 와. 겁나 크다, 이거. 원래도 좀 큰 사이즈인데. 야, 저 조그만 녀석한테. 으아, 못할지. 이게 뭐야. 햇살이 강해졌다. 상대 꼬목하는 모를 썼다. 효과가 별로인 듯 하다. 가이록. 우와. 설마. 모래바람까지? 농사 근육이었구나. 농사 일의 생명. 좋아하는 것 봐, 사람들. 가이 어택. 오, 여기도 간다. 우리 쟤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아니, 다 보고 싶어. 어떤 공격인지. 오. 잠깐만. 얘 뭔가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그 유령괴물 닮았어. 지옥에 있는 거. 와와와와와와와. 오! 오! 뭐야, 공격이 아닌 건가? 발 밑에 풀이. 체력이 회복됐다. 뭐야, 쟤도 체력이 회복한다. 나를 잡아놓고. 크면 잘 사지 않을까, 너? 그렇지, 어우, 근데. 확실히 단단하네. 급소에 맞았는데도 이거밖에 안 따랐어? 양각한다.
이거 모래바람 때문에 체력 회복되는 건가? 쟤는 왜 차? 죽여. 오, 이렇게 가져가 사람은 되겠다. 곧 이제 풀리거든요? 안 죽는데 체력 차는 게 더 많은 것 같다. 오케이, 그래, 동등하게 싸우자고. 볼링 노래를 썼다. 뭐야, 빌스킬이었어? 너무 약한걸? 이겼다! 와, 645 먹었어. 피지컬로 하는 포켓몬 배틀? 실시간으로? 턴제가 아니고? 그런 것도 나중에 먼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포켓몬 그거 철권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고. 그게 피지컬 포켓몬 아닐까? 와. 좀 깊이 봐. 오! 간다. 달가부기. 물바위. 어, 바위가 또 있어? 목을 자유자재로 느리고 줄인다. 떨어져 있는 곳에서 목을 단번에 느려 날카로운 이빨로 적의 손통을 끊는다. 포켓몬스터의 이런 설명이라니. 여기 있다. 아, 얘구나. 얘가 야청. 어떻게 알았어요? 굉장히요. 자, 유명 인사님 나에 대해서도 알아두도록 하렴. 와, 이쁘다. 눈봐. 자, 이번에 뭘까? 멍파치 슬슬 진화시켜야 되니까 멍파치를 이번에 메인으로 꺼내고 돌려봅시다. 오, 진화한다. 드디어. 과연 귀여움은 어떻게 될까? 역변일 것인가 정변일 것인가. 오, 뭔가 커졌어요? 앞다리를 서있는 느낌? 오, 날카로워졌다. 스피드 좀 빨라지겠는데? 근데 눈바가 펄스멍으로 진화했다. 그러니까 눈은 어쩔 수 없나 보네. 퍼즐 재밌네. 이 정도면은 머리 많이 안 써도 되고 딱 깔끔한 편이야. 어, 이번엔 펄어타. 관중들 옷도, 체육관도. 덤벼. 여기까지 온 것을 환영한다, 챌린저여. 다시 내 소개를 할게. 나는 야청이야. 조금 전에 일부러 나를 찾게 해서 미안했어. 나 이미 전신총하게 도전해도 어려웠을 텐데 용기 클리어했구나. 넌 포켓몬 트레이너에 필요한 두뇌를 가진 모양이네. 브금 봐봐. 어, 브금 뭔가 대신나는데? 와, 뭐야. 상대랑 맞춰가지고 거다이맥스 해야지. 거인 싸움 가자. 야. 와, 진화하니까 뭔가 컨턴을 잡네 드디어. 저 위에 드론이야? 단순한 마지막 한마디까지 아닌 마지막까지 아껴둔 비장의 갈가북. 나도 있는데 이러던 갈까? 어, 레벨이 더 높네? 안되겠다. 변신! 오, 하하. 눈 초롱초롱한 것 봐. 여전히 여기서 끝내면은 제거 못 보는 거 아니야? 상대 거?
야, 너도 변해라 빨리. 그래, 좋아. 저쪽은 바이맥스 간다. 진짜네? 오, 우와. 와, 뭐야. 하지만 상성이라는 게, 이거 전기 필드 됐네요. 능원 전바. 너 뭘 쓰는 거야? 우와! 안 되겠다. 상대 빨리 죽이고 싶지 않은걸? 효과가 별로인 거 한번 때릴까? 죽지 않겠지? 아이스크림, 어, 드디어 쏜다. 우와, 세 보인다. 와, 터졌다. 박치기, 더 다이맥스에 박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어떨까? 오, 잠깐만, 설마 죽는 거 아니겠지? 와, 확실히 세구나. 아, 그냥 이렇게 때리네. 효과가 별로인 듯 하다. 쉘 블레이드. 와, 뭐야. 오, 껍데기가 날라오네. 야, 얘도 속도가 느리구나. 쟤보다 후턴이네. 헛! 아, 재밌다. 근데 죽은 애들 경험치를 못 먹네? 이게 아닌데. 그럴 수 있어. 봄바. 상대분 알겠어. 너희 팀에는 체육관 챌린저를 이겨내고 챔피언을 도전할 만한 멋진 스피릿이 있다는 걸 말이야. 인정해 주는 건가? 손 짱 크네. 야, 두 개째 클리어. 오, 지나간다. 무, 어떻게 생겼을까? 이름 바꿔줘야지, 이 녀석. 어, 뭐야, 강해져 보여. 어, 지, 배우르? 모르에서 배우르? 약간 색깔이 이것저것 섞였네. 기존보다 귀엽진 않은데 이제 박으면 아플 것 같다. 불타입이라 이번에. 어, 뭐야. 뭐지 이번에는? 풀? 저런 거 뭐지? 5포인트를 획득하면 클리어. 풀숲에 있는 포켓몬 쓰러뜨리면 1포인트 잡으면 2포인트. 잡을 수 있다고? 내가 잡을 수 있다고 했지? 오케이. 뭐야? 아, 얘랑 경쟁해가지고 내가 잡는 거야? 얘 죽여버리고 내가 잡으면 되잖아. 야! 잡았다. 뽑아 냈네. 효과가 굉장함. 여기에. 헛! 칭! 버렸어. 칙. 자, 이렇게 잡는 거 맞냐? 맞겠지? 오오, 지난다, 지난다. 어떻게 생겼을까? 와, 꼬리 돌아가는 것 봐. 야, 이래서 상디 닮았다라고 한 거구나. 꼬리 모양이.
뭐야? 글글. 아, 옆에 있었구나. 뭔가 뭔가 진짜 일본스러운 캐릭터다. 근데 풀타입의 아키, 물타입의 아청어리 기고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군. 가자, 손만 느껴보자. 또다시 우와. 던지는 것도 열심이야. 시작부터 좀 센데? 어차피 한 방에 빨리 못 잡겠지? 이거 미리 써두자. 화상이랑 소용돌이랑 피카피카하네. 와씨, 엄청 안 따네. 소리 불꽃, 오케이, 퍽. 여기도 별로 안 따네. 어, 뭐야, 완전 패턴이 비슷한데? 나는 소용돌이로 가두고, 도트뎀 넣고, 쟤도 도트뎀 넣고, 서로 도트뎀으로 싸워. 아우, 오케이, 딱뎀. 딴딴딴딴딴딴딴. 아니, 환성! 화로성 봐, 화로성! 아, 또 화상이야? 괜찮아, 안 아파. 오케이, 방어업도 해놨다고. 그래, 이게 데미지지 라고 하려 했는데 데미지 그렇게 약하네. 아이고, 반동으로 더 아프네. 야, 한 대만 더 때리고 빼자. 데미지 안 들어간다. 와, 진짜. 와, 이거 사이즈 차이 뭐야? 화염자동차 버텨라! 겨우 버티기만 보였다. 속도가 너가 더 빠르게 빈다. 마비 한 번만 걸어봐. 아, 안 되네. 아, 너무 빨라. 뭔가 특공으로 때릴만한 게 필요하네. 아, 힐 먹으면서 싸워야겠다. 또 덥다. 아니, 여기서 힘들면 이게 말이 돼? 벌써 벌써 힘드냐? 아, 또 거의 그대로를 깎이네. 아니, 한 번 더 버틸 수 있어.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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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능력 한번 올려라. 제발 올려라, 제발 올려라. 유대의 힘, 유대의 힘. 오, 잡았다. 아, 진짜 이꺼네걸. 이 녀석이 표약이잖아. 진짜 이꺼네걸. 가테오지네를 내보려고 한다. 그대로 싸워야겠다. 벌레면 돌에도 약한 거 아니야?
와, 와, 징그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멋있다. 와, 이 아저씨 괜찮은데? 와, 눈에 빛나는 것 봐. 방금 불나는 거 왔어, 눈에? 파도 타오르는 거? 연출 봐라. 와, 뭐야. 용 됐잖아, 지네에서. 전용폼 있는 거냐? 야, 거다이맥스 전용폼이 있네, 저 녀석. 진짜 용 됐네. 뭐야? 전용 스킬인가? 어, 다행이다. 별로 안 쎄. 상태 이상이 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효과가 별로인 듯하다. 디버프 특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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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렇지, 반피. 한 번 더 하면 덮겠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 녀석! 어, 조금 애 먹었지만, 상성이 안 되네. 하드. 아, 좋았다. 와, 920 미친 듯이 없다. 슬슬 얘도 레벨업 할 때 됐는데, 진화할 때 됐는데 마지막 진화. 30 레벨 선 됐고요. 좋은 포켓몬과 좋은 트레이너구나. 너희들이 이기는 게 당연했다. 아, 어, 든든. 8,600원. 너무 좋아. 나이스! 세 번째 배치! 어, 불이 중앙이네? 오! 야, 됐다, 드디어! 아, 3단지나. 우와, 뭐야! 이게 뭐야! 고릴, 타, 로 진화했습니다. 이게 뭐야? 북 때문에 타인가? 아, 좀 뭔가 역전 심하게 했네. 드러머 포켓몬, 아이 무슨 다 이래. 드러머 포켓몬, 와 키바. 근데 드럼 테크닉이 가장 뛰어난 자가 보스가 된다. 천성이 온화해서 그룹의 조화를 중히 여긴다. 오, 지나간다. 드디어 좀 쓸모 있어지겠군. 벌써 커졌어. 뭐야, 저 가슴에 있는 거, 저거 덜렁덜렁 되는 거. 트린더로 진화했습니다. 얘도 역변하네. 귀여운 게 그러고. 로우한 모습. 발전 기관이 가슴에 있다. 전기가 만들어질 때 베이스 기타 같은 소리를 울린다. 아, 그러네. 오, 드디어! 석탄산. 우와, 뭐야. 딱구리의 모습은 좀 완전히 탈피했네. 싸우게 되면 석탄으로 된 산이 새빨갛게 타올라 불똥을 뿌려 주위를 태운다. 때가 됐구나. 와, 뭐야, 귀엽잖아 이거. 완전 손지부림으로 진화했습니다. 손지부림? 3단 진화지에. 어, 얘는 키워봐야겠다. 에스퍼 속도를 3번? 급속 찍는 그런 스킬들 있나요? 뭐야 이거, 왜 이래? 퍼즐인가? 스틱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컵이 오른쪽으로 회전, 왼쪽으로 빙빙 돌리면 왼쪽으로 회전. 재밌을 것 같다. 고! 아, 이렇게
이래서 빙빙 돈다는 거구나. 반대로 우와. 재밌어. 우와 우와. 오! 아, 이 녀석 힘들었다. 38렙이라니. 와, 걔 듬직해진 것 봐. 뭐야? 강설이었다고? 비행 악일 줄 알았는데 당연히 비행 강설이네. 개멋있잖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좀 강철강철스럽네. 핫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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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들. 자, 오늘 몇 번째 체육관이지?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요? 아, 뭐야? 왜 너가 나와? 아니야 아니야. 간다. 눈 봐. 눈에 불 들어왔다. 소산으로 만들었다고? 좀 무서운데? 좋아, 해보자. 어려울 수 있어. 페어리 타입이에요? 브레이셔를 발산하고 있다. 경삼삼벙 버텨주겠지? 간단하니까. 좋아. 우와, 화, 너무 덩치가 커져가지고 이제 화면 바깥에까지 보인다. 뭐야, 우와! 이렇게 되네. 보내. 이번에 좀 쉽게 가보자. 아까 그 불타입보다 쉬울 것 같다. 그렇지. 버티네. 물고, 그, 저주 공격. 본인이 아플 것 같은데, 이거는? 자신의 체력을 깎아 잘 타는 쓰레기에 저주를 걸었다. 본인이 아프네. 실제로. 님들 사라스쿠한테 독 같은 거 먼저 걸어두면은 제껴지면서 데미지 들어가나? 일단 칼 내키자. 어, 아, 시작했다. 공격이 올라갔다. 명중률이 올라갔다. 괜찮아, 독 걸어놨다. 죽나? 우와, 버티는데? 간단하잖아. 우와, 절대 못 버티지, 이건. 와, 이지하다, 이 녀석. 얘 분위기 왜 이래. 팬텀을 내보냈다. 보라 동댕이. 또 다이맥스 들어오겠지? 먼저 선빵 치자. 와, 금방. 와, 뭐야 이거. 몸을 반만 들이냈네? 와, 좀 기괴하게 생겼다. 혓바닥에 손이랑. 기괴하게 생겼다. 하이야크. 오, 버텨! 아, 특방. 이러면 다음에 죽겠네. 근데 내가 먼저 죽여버리면 되지는. 어쨌든 선선이 상대니까 먼저 죽일 순 없겠군요. 방어. 좋아! 응, 공격 안 받아. 거다의 환영, 그림자 밝게야. 넌 도망칠 수 없어. 놓치지 않아. 뭐지? 응, 안 돼. 어. 아이씨. 이걸 먼저 가네?
야, 변신 풀지? 그래.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체명술. 안 돼. 아, 진짜. 그렇지, 버틸만해, 이 정도면. 크리만 아니면 돼. 마샤! 그렇지! 이렇지 아니에요. 와, 경험치 미쳤다, 이. 왠지 노멀 기파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승리 포즈. 충격받아서 가면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니가 얼마나 강한지 확실히 봤어. 오호, 만원. 반장이라 역시 돈이 많구나. 굉장히 너무 강해. 고스트 배지야. 그래도 할 건 하네. 가면 속의 모습은 영원히 못 보겠지? 오, 예! 드디어 또 갔스! 야!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솔키는 또도가스로 진화했습니다. 독이랑 페어리, 야 진짜 공장이 모여있던 공기가 오염되었던 과거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모습으로 변했다. 설명 대충인 것 봐라. 자, 그러면 방송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존맘 되시고요, 내일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로 한 6시 7시쯤 켜가지고 또 할 것 좀 하다가 그때에 맞춰서 오도록 할게요.